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3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반쯤 지인인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